전국 약 3천 개의 주유소를 보유한 업계 1위 SK에너지가 차세대 주유소 모델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주유소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 충전 인프라 부족과 향후 전기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SK에너지 주유소입니다. 입구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는 새 간판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와 전기차 충전기 등을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충전하는 미래차 충전 인프라입니다. 주유소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연료전지 발전 설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 이곳에서 전기차 두 대를 동시에 급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작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인정받은 뒤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소방청, SK에너지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첫 번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문을 연 겁니다. 특히 수요량이 많고 개통 부담으로 전기 전송이 어려운 수도권 지역의 중요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에 수소 충전소나 ESS 등 다양한 분산 에너지 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될 것입니다. 정부와 SK에너지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 운영을 토대로 이 같은 모델을 전국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3천 개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정부의 탄소 중립 및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실행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 및 기술 개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기반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생존 대안이 되고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기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성공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